시간이 흘러야 만 되는 해결되는 일인 건 아는데 알면서도 항상 그냥 승선한 초반에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제가 원래 맨발로 이 화장실 바닥 이거를 못 밟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거 욕실 실내화를 가져오는데 이번에 짐 싸면서 그냥 후다닥 싸느라 깜빡했나봐요. 그걸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완전 좀 그래요. 저는 화장실에 휴지거리 있어도 잘 안 써가지고 휴지는 그냥 이런 데다 두고 이 칫솔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위에 뭐 안 닿게 이렇게 해놓거든요. 네, 치약 약산성 이거는 클렌저 이걸로 사왔고요. 이번에 제가 짐을 좀 줄이려고 탁상 거울을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그 탁상 거울이 필요하더라고요. 여기는 제가 서면 딱 이 정도거든요. 그것도 있고 반대편에 거울은 또 저렇게 달려있어서 이 멀리서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 가까이서 탁상 거울 놓고 계속 보면 막 붉은 거랑 여드름 나고 막 배 오면 좀 피부 안 좋아지는데 그런 거 계속 볼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서 또 보이면은 또 계속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안경을 쓰지 않는 이상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잘 제 피부가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얼굴에 로션이나 바를 때는 좀 불편하긴 한데 네. 출항할 때도 막 그 배에 이제 석탄가루 같은 게 엄청 날리니까 막 눈에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, 석탄가루가. 근데 아까 와서 씻고 이제 얼굴 다 씻었는데도 이제 또 이 석탄가루가 얼굴에서 나오네요. 그리고 전자기기는 저는 항상 이 소파 위에다 두거든요. 뭐 롤링 크게 친다고 해도 웬만하면 이게 바닥으로 안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거 제 이북 리더기이고 이번에 또 올 때 오기 전에 배 승선하기 전에 좀 전자책 몇 권 더 구입해서 왔어요. 제 취미용으로 아이패드 그림 그리는 용으로 아이패드 하나 들고 다니고 다음에 제 노트북 이렇게 전자기기는 여기 소파에다가 놔둬요. 있으면 좋겠네요.
진동 때문에 뒤척이어서 뒤척이다 한 시간이 지났다. 오징어 같이 딱딱한 거 많이 먹으면 턱이 좀 아프잖아요. 근데 그게 그 느낌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. 그 이러 깨어나 있을 때는.